아, 수동태만 문제 좀더 풀어볼 건데, 우리가 많이 했지.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것만 몇 개만 더 해보자. 7페이지부터 한게 나을 것 같아, 7페이지. 자, 포인트는 이게 수동태 중에 간단한 게 있단 말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 이거 순서를 기억해 주면 좋아. 일단 동사를 BPP로 쓰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everyday는 이제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에 그냥 두면 돼. 그 다음에, 뭐, 원래 by somebody였지만,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빠진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했던 거라서 이거는 굳이 안할 거야. 자, 쌤이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문문.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별표 해가지고 니네도. 의문문은 그냥 하면 틀리기가 되게 쉬워. 의문문이 아마 수동태로 나오면 거의 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순서대로 하는 법을 좀 써놔.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첫째,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고친다. 자, 그래서 지금 How do people learn language에서 어떻게 수식어지 방법을 나타낸 수식 의문 부사니까 수식어라고 보면 돼. 부사니까 사람들은 배우는가 언어를. 그래서 평소문으로 고치면 게다가 이제 두니까 현재 시제라는 것도 알수 있지. People learn language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요런 문장이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그 다음은 이 평서문을 수동태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쉬워. 랭귀지를 제대로 써주자. 헷갈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 1, BPP, Be learned. 학습되다. 학습되는 건 뭐? 언어, 랭귀지. 그 다음에 방법. 뭐 how 그다음에 by people이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고치는 거야. 의문문이니까 다시 의문사를 빼면 돼. 아까 냅뒀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 다음에 자, 이걸 의문문으로 하는 건 쉽잖아. 비동사의 수 아이고 미쳤나 봐. 런드 해야 되는데 미안. 비동사의 수동태니까는 아 그리고 비동사도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이 language에 맞춰가지고 is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꿀 때 how를 문장 맨 앞으로 빼고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language 주어 쓰고 pp learned 쓰면 된다. by people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세 스텝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기억하고 수동태로 바꿀 때에도 한 번만 더 해줄게. 일단 BPP를 쓴 다음에 주어를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는 이 비동사를 수태시에 맞춰가지고 써주는 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y 주어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의문사 때문에, 의문문 때문에 내가 한번 해주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5형식, 이건 4형식인데, 5형식, 4형식은 그냥 똑같아.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목적격 보호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늘 하던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하면 돼. 물론, 그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두 가지 바꾸는 방식이 있어. 근데 니네 프린트에도 어차피 없어. 그래서 이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목적어 BPP 그
그 다음에 남았던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by 주어. 목적어 BPP, 남았던 DO, 그 다음에 by 주어. 이건 새로운 건 없어, 이거는. 뭐 조동사 BPP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법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의문문의 수동태, 이걸 잘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수동태 쓴 건데, 이제 또 포인트, 뭐 우리가 많이 했지만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하자면, 싱크가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으로 쓰면 틀린다는 것도 하나 더 추가.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시험 출제가 돼서 틀릴만한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역시 나이도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가 없다. grow는 자타동사가 둘다 되지만 자라다라고 해석이 될때 자동사, 자동사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 넘어지다, 떨어지다도 자동사. 자동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번더 정리해주고. 자, 9번 아까 얘기했던 의문문. 근데 이거는 의문문 능동태를 의문문 수동태로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사진은 찍을까 찍힐까를 생각하면 돼. 아, 사진은 찍히는구나. 그래서 BPP를 쓰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출제될 만한 거 지금 하는 거야. 출제됐을 때 틀릴 만한 거. 그래서 이 친구 틀린 것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8페이지에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써줄게. 요 구조란 말이지, 기본 그 수동태 구조가. 근데 이때 이제 비동사를 수일치와 시제일치 하는 게이 페이지의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이라서 시제일치. 그 다음에 여기 점수는 획득되는 거니까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해서 틀렸던 거야. In the first 15 of the match. 어떤 특정 경기에서의 점수기 때문에 이게 현재일 리는 없지. 현재는 늘 그러하다. 늘 15분 에 늦는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제가 과거인데, 이런 게 어려운 게 시제를 나타낼 만한 힌트가 딱히 없어. 이 부분을 너희가 주시하지 않으면 시제를 과거로 쓰기 힘들지. 그 다음에 score도 자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고, 이게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해석으로 접근해야지, 이럴 때에는. 점수는 획득된다라는 수동으로 쓰는 거. 이것도 좀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장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어려워. 왜냐하면 막 대기니까 주어가 뭔지 헷갈리는데, 우리는 많이 했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수일치는 여기다 시킨다는 거. 수일치. 그 다음에 serve가 제공하다니까는 수동태. 식사는 제공되겠지. 그 다음에 7시에서 10시. 이것도 만약에 어떤 규칙 같은 경우면 이제 현재로 봐가지고 현재 써주는 거고, 커피가 처음에 유럽에 도입된 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과거라고 파악해 주는 거야. 이런 건 어려워,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의문문의 수동, 의문문의 수동의 기본 구조는 뭐겠어? 비동사, 주어, PP겠지. 그래서 next Friday에 오게 허락되었니? 그러니까 요런 것도 헷갈리는 게 next Friday니까는 왠지 미래일 것 같잖아. 근데 이제 허락이 된 거는 과거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외워야지 뭐,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be, 주어, PP인데 과거로 쓰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이거는 왜 굳이 그러면 부정으로 해야 되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여기 부가의문문에 이게 현재니까, 아 저기 긍정이니까 이건 부정인 거야. 되게 나오면
부가 의문문의 문법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려워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끝났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체크해 놨으니까 이거 좀 마지막으로 딱 시험 직전에 한번더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